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 금, 토, 일, 요일 중에 구독자분들께 이벤트 선물을 지난번에 베타 테스터도 해주시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셔서 고칠 수 있었는데요. 그것을 감사해서 제가 저기 새로운 차를 대부분 베타 테스트 해주신 분들이 구독자분들이셔서 구독자분들께 새 차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거를 이번 주 금, 토, 일 중에 제가 올려드리려고 그랬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. 이번 주는 좀 못해드릴 것 같아서요. 제가 좀 지금 어제부터 오른쪽 눈이 좀 아파가지고요. 어제 너무 눈이 아파서 그냥 9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많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아프더라고요. 뭐 여기 좀 신경도 많이 쓰고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다 보니까는 오른쪽 눈이 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건강을 위해서 작업을 조금만 며칠만 좀 쉬어야 될것 같고, 네, 죄송합니다. 참 이게 눈이 아프니까 계속 작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. 네, 약속 제가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이 약속은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네, 언제나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번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